가끔 생각해보곤 한다.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누군가에게 기적이 될 수 있을지.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? 하는 일을 좋아해야 할까요? 야, 아버지가 언제까지 본드 붙여가며 네 부양하냐? 나 대학 안 간 거 섭섭하지 않아? 야, 못 간 거지 안 간 거야? 나도 꿈 있었거든? 봉소연이라고 기억하냐? 걔 중간에 전학간 애 아니냐? 갑작스런 편지에 당황하지 않았나 모르겠다. 언니 앞으로 편지가 왔어. 편지 고마워. 몇 가지 규칙만 지켜줬으면 좋겠어. 만나자고 하기 없기, 찾아오지 않기. 온종일 비가 왔으면 좋겠어. 소연이, 너는 비를 참 좋아하나 보다. 너에게 남쪽 바다의 소리를 담아 보낸다. 혹시 기회를 준다면 올해 마지막 날 만날 수 있을까? 그날 비가 오면 만나기로 하자. 12월 31일 나는 지금 비를 기다린다. 가능성이 매우 낮은. 이건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다. 비와 당신의 이야기.